괜찮을 것 같아. 글쎄요, 뭐 아직까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우선은 뭐 대본이 주어진 대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데, 우선은 지금은 좀 퉁퉁 튀는 매력, 그리고 그 외 모습들도 드라마상에 나오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. 패션, 화장법,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탑5부터 전체를 짝퉁을 뽑는지 괜찮을 것 같아. 아, 원래 성격은 제가 좀 집에서도 막내여서 아마 막내 성격을 표현하는 데 좀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의 막내, 지금에 나오는 모험이의 성격이 뭐 지금의 막내처럼은 아니지만 좀 어릴 때 막내였던 제 모습이거든요. 지금 캐릭터 잡은 것들이. 그래서 좀 재밌게 풀어가는 것 같고, 또 어머니도 되게 아, 네 어릴 때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. 예, 그래서 좀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잘 맞아요. 그러니까 즐기고 있어요. 예, 잘 맞기도 하고. 일반인 누가 관심 있어? 입담까지 톡톡 치는 애들. 아무래도 이게 계속 보시다 보면 또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또 저희 또 드라마만의 톡톡 튀는 재미나 좀 그런 전개들이 아마 앞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압구정 백야 많은 시청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